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를 전원복직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쌍용차와 노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4자는 노노사정 본교섭을 열고 119명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습니다. 쌍용차 노사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그동안 해고자와 희망퇴직자의 복직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쌍용차는 2009년 법정관리를 겪으면서 직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받았고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해고됐습니다. 이번 합의로 해고자들이 전원 복직하게 되면 쌍용차 사태는 9년 만에 마무리됩니다.